안녕하십니까? 정정당당 꽉쌤입니다.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네요. 머릿속에 이렇게 중학교 우리 엠베스트 하다가 또 고등학교 올라온 친구들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반가워요. 안아주고 싶어. 물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올라왔는데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아주 좋아. 아주 잘했어. 일단 우리 고등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정말 쫄지 말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온 만큼 또 힘껏 달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은 또 온 이유가 있죠. 바로 통합사예요. 이 또 통합사가 뭐야? 선생님, 통합사가 도대체 뭐예요? 통합과학은 알아? 통합과학 선생님들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이제 통합사회가 도대체 뭐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필수로 반드시 배워야 할 과목입니다. 근데 뭐 어려워할 건 없어요. 일단 쫄지 마. 그냥 말 그대로 우리 사회란 말이야. 사회 자체가 원래 통합사회야. 사회가 뭐야, 사회가? 몰싸, 몰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야.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자체가 우리는 이걸 좀 세분화해서 막 배웠던 거지. 근데 원래는 사람 살아가는 자체 속에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디에 사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 또 살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법과 정치, 먹고 사는 경제, 문화 이런 게 있는 게 다 사회란 말이야. 통합사회야 그냥. 어려울 필요 없어요. 혹시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교과서를 딱 봤잖아? 한번 읽어봐봐. 한 70% 정도는 중학교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야. 그럼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또 다르다는 거지. 중학교 사회와 고등학교 사회가 달라요. 그 약 70%의 내용 중에도 또 30%가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 통합사회가 또 엄청난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야. 그걸 알려줄게요. 자, 우리 통합사회. 통합사회. 통합사회 가면은 일단 첫 번째,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고1 올라가면 반드시 여러분이 배워야 할 필수 과목이라는 거죠. 이게 뭐야?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우리 고1 때부터 뭘 또 관리해야 돼요? 내신 관리해야 돼. 그치? 내신 필수라는 거야. 내신 필수 과목이라는 거야. 내신 관리 잘해야 된다는 거지. 대학 가는데 정말 또 중요하잖아. 그뿐만 아니라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차이가 있다. 중학교 때는 다 한 단위란 말이야. 국영수, 과사, 모든 은미체 다 한 단위인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주요 과목들은 단위수가 무지하게 높아요. 우리 통합사회가 단위수가 꽤 높단 말이야. 무지하게 높아요. 통합사회하고 한국사, 꽉쌤이 가르치는 이 한국사와 통합사회만 두 개만 해도 가장 높은, 단위수가 가장 높은 과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해놔야 돼. 그래야 내신을 잘 맞을 수 있는 거지. 근데 또 웃긴 게 고1 필수 딱 올라갔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보니까 학교마다 천차만별이야. 이 통합사회 과목이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은 한 분이, 어떤 선생님은 어떤 학교는 두 분이, 어떤 학교는 세 분이, 와, 네 분이 들어간 학교도 나 선생님 봤어. 학교마다 이 진도 차이, 그뿐만 아니라 난이도 차이가 정말 천차만별이야. 시험도요? 정말 쉬운 학교가 별로 없고 거의 다 어렵게 출제돼. 그래서 시험지를 딱 봤더니 평균적으로 거의 다 한 5, 60점대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 한 70%에서 고등학교 이제 30%만 채우면 되겠지라고 했지만 정확한 개념을 알고 또 학교마다 여러분이 학교 수업 열심히 들어서 그 심화 내용 그런 것이 또 잘 체크를 해야 돼요. 또 선생님이 더 이야기해 주는 것들. 거기다가 문제풀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문제를 쉽게 내지 않거든. 꼬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난이도도 잘 여러분이 이 쉬운 것만 딱 개념 정리하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까지 심한 문제까지도 다 풀어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교재도 또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이 하는 교재는 미래야. 1등 교재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선생님이 여러 교재들 중에 골라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 통합사회는 고1 필수고 내신 되게 중요하구나. 두 번째, 수능에서도 중요하다는 거야. 아니, 통합사회는 수능 안 보잖아요. 안 보지. 그치?
수능 안 봐. 하지만 여러분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이 통합사에서 배웠던 요 내용들 있지. 사회 안에 역사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사회 안에 역사. 우리 역사에는 물론 한국사 필수고요. 동아시아사, 세계사 조금 들어가 있어. 많이 좀 안 들어가 있어,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또 이 사회 안에는 지리 영역도 있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 지리도 한국 지리, 세계 지리.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 선택도 해야 돼요. 거기다가 윤리 영역도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나눠진단 말이야. 그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는 더 나눠져. 사회문화, 법과 정치, 경제. 이렇게 다양하게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수능 선택 과목으로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고 내신을 또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다 기초가 되는 게 뭐야? 통합사회야. 수능에 정말 다 기초가 돼. 이 통합사회를 잘 공부해 놓으면 수능 과목들의 기초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선택하는데 큰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차피 피해갈 수 없어요. 통합사회 필수야. 내신도 잡고 수능까지 또 기초 단단히 잡고 하려면 꽉쌤하고 통합사회 꽉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마십시오. 고민보다는 꽉쌤과